자, 고민은? 제가 이제 수영이 처음 와서부터 해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괴로웠었는데 지금도 에너지가 계속 돌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에 미끄럼 종류에서 떠가졌었어요. 큰고모가 생전에도 두상을 다쳤었어요. 뼈를.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서 이제 두상이 깨지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분리받고 그럴 때도 꼭 머리를 맞아서 죽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 중상이야. 중상의 마음과 있어. 남자한테 머리를 맞아서 죽었어. 깨져서. 어떻게 뒷골이 귀에 구멍이 날 정도. 여기가 가격을 당해서 피가 터지면서 죽었어. 근데 그걸 딸이 봤어. 앞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가격했는데 피를 흘리면 죽은 걸 봤어. 그 딸의 마음이 와 있어. 너무 아파. 그래서 네가 고모가 그렇게 돼서 죽는 걸 봤구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내 가해자를 보는 것이 내 피해자를 보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 피해자가 피해자가 그걸 지켜보면서 도와줄 수 없는 내 옆등이가 엄마 서로 죽고 죽이는
내가 계속 사고 치고 힘들게 하니까 목을 졸라 죽였어. 부인 부분 앞에서 아우 막 짐승처럼 서로 죽고 죽인 게 죽이려고 의도해서 죽인 것도 있지만 거의 80~90%는 어떠냐면 턱 쳤는데 휙 쓰러졌는데 대가리를 부딪혀서 죽고 이런 식인 거야. 그 가해자 사이비가 되겠어 세서. 그래서 또 그런 자기를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평생. 그러니까 네가 안 괴로웠을 리가 없어. 네 무의식이 평생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이거밖에 안 올라와. 근데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조상이 아픔이야. 조상이 자기가 죽여놓고 진짜 죽였으니까 죽이는 거. 죽이는 마음이 올라오면 더 인정을 못해. 그걸 참다 보니까 나중에 톡 치기만 해도 죽게 돼 있는 거야. 죽이고 싶은 마음 살기가 그냥 온몸에. 그 죽고 싶어서 자살하고. 그걸 막 본 게 더 커. 막 이렇게 막 자살하고 죽고 이런 게 자기가 조상이 그냥 그렇게 한 거보다는 그걸 이렇게 직접 봤을 때 너무 아프지. 특히 아버지가 엄마 죽이고 엄마가 아버지 죽이고 막 이런 거. 아 이게 막 조상 친족끼리 그렇게 막 그 인정을 안 해서 미움살이를 그렇게 한 그게 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막. 아껴다 보시면 그 수치 미움도 여러분 급이 있다? 조금 미워 이렇게 한 거라 이 씨발 XX하고 욕하고 쌍욕을 한 수치와 막 개처럼 막 때린 짐승의 수치와 그거보다 더한 거 뭐야? 같은 친족끼리 사랑해야 될 사이끼리 그렇게 생각해봐. 아니 엄마가 부인이 애기라는데 그걸 딸이라고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화가 나니까 또 딸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얘기를 딱 잡아먹고 빡! 그럼 애기가 죽지 그럼 살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으로 느끼겠어. 부인도 그렇고 다 가족이 그냥 짐승의 수치를 느끼면서 그 죽이고 싶은 그 짐승의 수치 죽고 싶은 수치 그게 와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가끔 이런 생각 안 해? 우리 아기는? 내가 짐승일까? 사람일까? 벌레 같아. 그러니까 약자, 여자로 벌레 같아. 누가 꾹 누르면 죽을 것 같아. 그걸 본 거야. 영어 아니 애기가 어미운이 자식인데 그걸 그렇게 죽이고 막 노모가 치매 걸려서 똥 바르고 막 이런 거 목을 탁 졸라 죽이고 화가 나니까 그 분노가 뭐냐면 자기 수치 보는 분노거든? 수치스러운 짓을 또 엄청 써.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면 그 수치가 납니다. 인정해야 돼. 노모가 똥을 쳐바르면 저 더러운 수치가 납니다. 우리 엄마가 하는 짓은 내가 하는 짓입니다. 해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분노가 일어나. 분노는 전부 수치 인정 안 해서 일어나.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운데 두려움도 인정 안 하니까 화가 나. 그래서 그냥 팍 죽여버려. 그 분노. 그래서 그 수치가 엄청 많이 쌓여. 짐승의 수치. 그래서 우리 아기 가해자는 뭐냐면 네 여자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 벌레 같아. 그런 취급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내 여자분, 넌 벌레 같은 년이야. 너는 원래 죄가 많은 년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수치줬어. 열등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계속 수치준 그 가해자가 엄청 세게 있는데 그걸 안 보려고. 요즘에 좀 올라갔던 마음이 민폐. 뭘 해도 내 제 존재가. 민폐 끼치는 존재. 네. 내 남을 해롭게 한 해충 같은 존재. 네. 독벌레, 해충. 그 독이 있는 벌레가 그래서 나는 죽임 당해도 마땅한 것 같아. 독사 같은 면이니까 죽임 당해야지. 이렇게 그런 가해자로 나를 모르니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내 인생이 필리가 있는 늘 항상 열등이로 아픔을 갖고 짐덩어리 민폐 끼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지.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우리 아가는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몰랐다. 몰랐지. 여기 와 살았지.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정신병인 거야. 왜냐하면 다른 아가들은 공격 가해자가 약해. 그러니까 좀 아, 넌 아무것도 몰라. 넌 나쁜 놈이야. 너 열등해. 뭐 이 정도인데 우리 아기는 그 독이 세. 왜냐하면 조상의 관념 자체가 자기 자식도 그냥 눈을 깜빡하고 바위에다 태기 쳐서 죽이는 살기니까 내가 이렇게 잔인한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걸 안 보고 버렸던 거야. 괴리가 엄청 크지. 그러니까 이 뇌가 정신 분열 상태처럼 분열이 돼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어 우리 아가.
그러니까 나랑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눈이 아주 이상했단 말이야. 우리 아까 처음 수행 왔을 때.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아까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죠. 뇌 치유를 많이 해야 돼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가 공부 열심히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을 거야 처음에.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단단해지는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주의를 안 줬는데 처음에 그랬더니 이 정신이 이렇게 괴리가 있어. 자기가 실제 자기 애고한테 하는 거와 그걸 몰라 완전히.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냥 잘 살고 있다고 느끼면서 이거 전혀 안 보다가 요새 보는 거야. 나에 대해서 엄청난 가해를 하고 있지. 해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너는 해충같이 살아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령대로 살아. 잘 들어. 여러분이 서울대 나오고 돈 많이 벌고 뭐 외적인 걸 얻으면 행복해지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서울대 가고 뭐하고 뭐 인기 없고 그래도 여러분이 너한테 너는 해충 같은 인간이야 그러면 언제는 해충이 된다. 언젠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공했던 연예인 중에도 있지 그치? 또는 사업가 중에도 자살하거나 너 같은 존재는 죽어마땅해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 그럼 언제나 자살하고 죽게 돼 있고 아니면 사고살이 당해. 그리고 평소에 늘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떠올리면서 널 죽이고 싶어. 내가 그랬거든요. 너 같은 년은 죽이고 싶어. 너는 왜 태어났어?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계속 일으켰으면 자기를 정말 죽이고 싶잖아?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게 병이야. 그 가해자가 만들어 병이. 그래서 그 병이 날 죽이게 해.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해. 이런 식으로. 내 명령한 대로 된 거야. 그 명령을 적어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기는 그걸 알 지경이 아니었어. 몰랐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요새 보이는 거야. 해충 같아. 그래서 남한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나를 죽이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사라지고 싶은 거야. 나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해. 그게 자기를 죽이고 싶어.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 안 하고 사라지고 싶다는 건 뭐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너무 아파서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그걸 보는 게 그 가해자 보는 게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리고 되게 해충 같다고 생각해서 죽여도 어떻게 죽이고 싶냐면 잔인하게. 얼마 전에 운전해서 서울을 갔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사고. 네, 그냥 그래서 되게 저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왔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아 사고 나는 게 이래서 나는 거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조금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갔었거든요. 그냥 운전 저희 고모도 혼자 사고 돌아가셨거든요. 고모도 이렇게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조상 중에 두개골이 박살나서 죽은 조상이 많으면 사고가 나도 그렇게 두개골이 박살이 나.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기 같은 경우는 잔인성이 살기가 세거든. 잔인하게 아프게 죽이고 싶어 이러면 되게 되게 아프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남을 죽이는 건 너무너무 무섭고 죄책감 드는 게 자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 거지. 그 마음은 가해자야. 그대로 내가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애고들은 이 마음 공부를 하니까 남들이 나를 대우하는 거에만 그렇게 목을 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가해자를 봐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남을 대해. 누구? 나와 제일 많이 공명한 투사되는 내 아들, 딸을 보면서 저거 어떡하나. 이러면 이게 진짜 같지만 그게 아니야. 가해자야. 내가 벌써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내 애들을 보면 걔들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 눈을 바꿔야 돼. 나를 대하는 대로 남을 대해. 근심 걱정하면서 나한테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난 열등이라고 근심 걱정하고 그 눈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야? 나를 제일 많이 투사되는 가까운 내 가족부터 보게 돼.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지. 그 마음의 눈으로. 그걸로 또 세상을 봐. 그래서 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 여러분이 그 눈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가족의 인생도 바꿔. 내 눈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을 바꾸지만 또 여러분을 보면서 내 눈을 어떤 눈으로 봐? 깨달을 제자들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한테 서약을 시키고 그 눈으로 봐주는 거야. 깨달을 내 제자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내 제자아기. 그건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졌고 뭐 남자고 내가 뭐 이렇게 잘나고 이거 전혀 무관해.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훌륭하다면 훌륭한 거지.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깨닫는 거지. 그 내 마음의 영역을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하고 점점 깨달음으로 가면서 마음의 눈이 바뀌겠지? 나와 남을 보는 가해자의 두려움 인정하고 바뀌면 어떻게 돼? 내 주변이 바뀌는 거죠. 그 눈으로 내 나라를 보고 인류를 보면 우리가 그 눈을 가진 깨달은 사람이 몇백 명 이상 나오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변해야 되는 거지. 절대 돈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 권력으로도. 저 미국 대통령이 이제서야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 박수치고 봤더니 그 총기 규제 법안도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연령이 18살 이하도 막 총기를 사게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근데 뭐 18살인가 20살인가 뭐 그 이상만 사게 하는 규제가 이제 됐어. 그 정도로 애고가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야. 아무것도. 마음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깨달은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와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강해질 때 세상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을 도우려고 몸뚱이로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을 봐서 여러분 자기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눈으로 그 가해자로 내 자식과 부인과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계속 교정해야 돼, 그 가해자로. 원래 못난 사람 한 명도 없음. 서울대에 나왔거나 아예 학교 문턱에 안 갔거나 이런 게 열등이 우월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또는 늙었거나 젊었거나 이거랑 상관없는 거야. 그냥 내가 우월하다, 완벽하다 보면 완벽한 거고 열등하다 보면 열등하다는 거. 마음이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애고가 사회 관념에 따라서 공부도 못하게 되고 내가 나를 열등이라고 생각하면 찌질하게 되고 못생겨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쓸 수 있으려면 가해자 보는 게 중요한데 그 가해자는 이제 보기 시작한 거야. 그걸 보면서 그 가해자가 나라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너무 두려워서 조금 전에 너무 아프고 두렵지? 그 마음으로 들어서 그 아프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두렵고 아파서 내 가해자를 인정 안 해줬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가해자 자체로 살았구나 하면서 자꾸 알아차려서 가해자부터 벗어나야 돼요. 알겠지? 몇 번 세션 더 받으면 다음번에 받을 때는 몸치우고 좀 하고 가해자를 더 분리하는 걸 한 번 더 받읍시다. 요거를 해서 지금 가해자 인식을 했으니까 우리 아기가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엄청난 가해자들이야. 나는 이렇게 죽이고 싶고 저렇게 죽이고 싶고부터 시작해서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내가 또 피해자인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은 내가 있으면 피해자인 내가 뜨지? 아까 비명 지르면서 했던 걔가 피해자야. 죽임당할까 봐 공포. 죽음의 공포도 느끼고 이렇게 하다 더 열려서 그때 이제 열등이 더 분리하게 될 거예요. 알겠지? 수치가 바짝 올라오네. 무슨 수치냐면 가해자의 수치. 그거 올라오는 거.